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일부의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저희가 앞서 남욱 변호사의 주장을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건데 언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까? 네, 우선 이게 어제 대장동 재판 때 나온 발언인데요. 예.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남의 한 술집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또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가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대장동 개발 투자회사 천화동인 1호 지분에 대해서 네, 논의를 했다는 건데요. 이 지분 50%를 여태까지 가진 걸로 알았던 김만배 씨가 내 지분은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으로 1,200여 원을 배당받았는데 이 남 변호사는 이 회사에 이재명 대표 측의 숨은 지분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다만 김만배 씨는 사실이 아니다. 또 정영학 회계사는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입장입니다. 좀 더 진위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서 새로운 폭로자로 나선 모양새입니다. 이제 곧 풀려날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한이 다음 달 22일 날 이제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 구속 기한 연장을 요청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요. 이 석방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얘기를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김용 부원장에게 건넸다고 주장하는 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요, 콕 찍었습니다. 경선 자금이다. 네, 맞습니다. 이 유 전 본부장은 어제 법원을 나서면서 대선 자금이 아니라 경선 자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선에는 자금이 나오니까 돈이 필요 없죠. 아. 경선 때는 돈이 안 나오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당 차원의 자금 지원을 받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가 아니라 이 후원금 등으로 자금을 동원해야 하는 당내 경선 때 필요한 돈을 마련해 준 거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김용 부원장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궁금한데 구속 중인데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검찰은 오늘은 이 김용 부원장에 대한 조사가 없었고요. 네. 내일 조사를 할 예정으로 보이고요. 또 이 돈이 건네졌다는 시기와 장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당시 김 부원장의 행적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4월엔 유한홀딩스 사무실, 또 6월 초엔 수원에 있는 유 전 본부장 자택 아파트 인근 도로, 6월 말엔 경기도청 근처에서 돈이 건네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차량 블랙박스나 또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을 활용해서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의 동선이 겹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쏟아내는 말을 좀 곱씹어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원망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예, 유 전 본부장이 어제도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했다 그러면 끝까지 내가 했다 그러는데 내가 했다 그랬는데 좀 이상하니까 발 빼고 제대로 이렇게 이제 돼버리면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 대장동 개발을 치적으로 내세우던 이 대표가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니까 유 전 본부장 등의 배신으로 돌리는 걸 말바꾸기다 또 발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유 전 본부장이 그럼 언제부터 이제 관련이 됐었느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과 함께한 SNS 대화방에 있는데 이걸 따져보면 성남시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이게 정무방으로 불린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이 대화방에는 김용 부원장과 또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측근 한 10명 정도만 참여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때부터 다 있었어요. 이미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가서 연설을 하면은 연설문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이 대화방에 이재명 대표가 참여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요. 네. 이 대표의 이미지나 또 연설문 내용 이런 것들을 논의했던 진짜 말 그대로 최측근 그룹에 속해 있던 유 전 본부장으로 보이는데 네. 이런 입장에서는 또 알고 싶은 것도 또 이 밝히고 싶은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유동규, 남욱 두 사람의 입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